우리가 종종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그런 이제 광고 또 전단지나 이런 걸 또 어디 그런 포스터처럼 붙여져 있는 벽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를 애타게 찾는 부모, 또 치매라든가 이런 어떤 연로하셔가지고 밖에 나가셨는데 집에를 못 찾아오셔가지고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는 애타는 그런 사연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제1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사람의 가장 큰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거라고. 네, 굉장히 기도도 전도도 구제도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 그 목적대로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본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열심히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생활하고 사업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돈 버는 것이 제1의 목적, 공부하는 것이 제1의 목적, 직장생활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본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예배라는 걸 모르면 돈 벌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아, 내일 시험이 있으면 오늘 공부한다고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와서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가장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인생에도 성공해요. 예배의 실패자는요,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인생에도 실패자가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같이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란 땅으로 같이 갔고 또 같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왜 그러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삶의 첫 번째 그게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곳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돈 벌기 위한 것이 최고의 목적, 출세하기 위한 것이 최고의 목적이 돼서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왔더니 신앙을 까먹은 거예요. 병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은 벌었지만 나중에 예배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신앙생활의 성공도 실패도 기도에 달려 아니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 또한 예배에 달려 있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석 달 동안 모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집과 모든 소유와 자녀들, 형제들까지도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온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이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그 집안이 망하게 되고 주어졌던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므로 그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농사 지어놓아서 팥죽이가 먹어버려, 메뚜기가 먹어버려, 기한전에 다 이런 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거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손이 잘 되고 못 되고도 예배에 달려있어요. 부모님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그 집에서 자녀들은 다 그 부모의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이 성경은 그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은총을 분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후손이 다 잘되고 은총을 입은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을 축복해 주리라고.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 자녀들과 형제들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함으로 자녀들도 잘못됐어요. 엘리 제사장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들음으로 그 자녀들도 다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무엇에 달려? 예배에 달려 있어요. 아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아들 장남인 가인과 그 아들이 또 둘째 아들인 아벨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 운명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의 설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자, 구약시대에는요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뭐를 지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이 성막을 지어요. 이제 거기서는 이동을 하니까 텐트같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요. 그 성전을 움직이는 거냐? 이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고 내 눈과 귀가 항상 그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눈과 귀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멀리하면 아버지를 멀리하는 게 되고, 교회를 떠나면 세상으로 와서 방황이 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일이 안 풀려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서 되는 게 있던가요? 다 안 됐어요. 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아왔는데 그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려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어요. 그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생각하니까, 아니 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가면은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북쪽에 사마리아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성전 같은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갔더니 거기에 전에 남편을 다섯이나 줬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서 동거 생활하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딱 핑계를 대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핵심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구약시대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다 예배 초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장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이때라, 곧 이때라 그랬죠. 바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를 세우니?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시대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신약시대는 성전인 교회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너희가 예루살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했는데 곧 이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끝날 때 또 첫 이런 날은 의미가 있는 날이어서 하나님 앞에 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새 또 잠을 안 재우고 기도를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주일이니까 무슨 결산을 잘하라든가 성찰하라든가 뭐를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라 이렇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 어떻게 이런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설교를 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예배요? 하나님의 그 성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
계속 우리는 뭐 이게 그래도 이쪽은 괜찮은데 서울 있는 데는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12월 말까지 중간에 잠깐 좀 이렇게 조금 확진자가 적게 나올 때 뭐 20% 이렇게 모이라 뭐 많이 할 때 한 50% 모이라 하겠다가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잠깐이고 계속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지금 신앙이 굉장히 퇴보하고 엄청난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아버지 집인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보면요, 꼭 세 번은, 특히 세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오기가 가깝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나게 떨어져요.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그때 예배 드리려면 와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내 이름을 둔 곳에 내가 택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한번 말씀 16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구약시대는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 걸 유월절 제사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택하신 곳이 어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자, 그 다음에 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 말씀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예배를 드릴 때 네 집에서, 네 직장에서 네가 드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거기서 드리지 말고, 이 말이에요. 너희들 살고 있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멀어도 번거로워도, 그러니까 온데 시간이 들고 또 돈도 들고 이런 것이 들어도, 그 말입니다.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제사를, 예배를. 자, 6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여기 뭐라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또 했잖아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또 그러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처음엔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여기는 칠칠절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겠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그런 노비와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 이제 초막절을 또 지킬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택하신 곳에서. 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뭐 하려고 예루살렘까지 꼭 가냐고. 헤브론에서 드리면 되고 갈릴리에서 드리면 되고 사마리아에서 드리면 되고 길갈에서 드리면 되고 다 저기 에브라임 그 산지에서 드리면 되고 이렇게 하지. 왜 꼭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런 분인데 전지전능하시 어디에서 해도 아는데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령까지 가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있는 그 각성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신약에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아, 우리가 그냥 코로나 뭐하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까지 꼭 갈 필요 있어. 직장에 그냥 내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까지 갈 필요 있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 각성에서 네가 있는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도님들한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러니까 아 뭐 거기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 교회 와가지고는 코로나 걸릴 위험성이 거의 없어요.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어디서 걸립니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 나온 보면은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걸려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무슨 성가대 연습한다고 뭐 한다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막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머물다 그래갖고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확진돼가지고 왔는데 그 교회에 그날 700명 모였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 내 이름을 택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래.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 후손들 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복이 끊어지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십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신 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 그 집에도 그 자녀들에게도 그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디 있어? 교회에 나와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포 이쪽에도 10일 동안이죠. 지난 네 이제 목요일부터 이번 돌아온 주일까지 10일 동안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근데 저희들이 여러분 성탄절 25일 날 24일부터 그랬으니까 25일 날 교회 와서 여기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이고 뭐 교회 가서 차에서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거면은 유튜브로 볼 거면 뭘로 교회 가냐고 그냥 집에서 한다고 또 왔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혀 하나님께서 내가 집에서 그 유튜브로 이렇게 드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래?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온라인으로 해도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목사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도 제가 아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어제 열몇 시간 동안 계속 새벽까지 계속 기도를 지켜.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는 그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목사는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런 스피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전하러 제가 놀랐어요. 계속 기도만 시키더니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교회 가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거 모르고 아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이러고 있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때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깨끗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구약에 여러분 어때요? 구약시대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오늘 그냥 이렇게 못 만났지만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갈 때 어때요? 제일 좋은 거 가지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가서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를 전부 껍질을 벗겨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장이라든가 이런 다 똥이 있으면 다 씻어서 버리고 내장 다 안 좋은 거 버리고 있잖아요.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이 예배자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기로 오기 전에 가서 부정한 걸 만지면 예배를 못 드려요. 정결의 식으로 자기가 먼저 이걸 정결하게 하고 와서 목욕을 하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물두멍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손을 깨끗하게 막 손발을 씻어요. 이거로 이제 손발이 어디서 다른데 더러운 걸 묻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살았어도 더러운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 흠없는 걸 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와서 드렸지만 신약에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한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래. 살아있는 산 제사의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래. 거룩한 산 제물로 깨끗한 산 제물로 드리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 삶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열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내 죄짓고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로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이 예배가 열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도 또 하나님 앞에 혹시 죄지었을 더러운 거 묻었을지 모르니까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 세 번째로 거기 요한복음 다시 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 보면 그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대요. 찾으신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대요. 아멘.
네,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의 위험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신령과 진정,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온라인 예배의 위험성이 뭐냐면 이렇게 신령과 진정,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에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세수만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막 옷도 좋은 거 골라서 입고 막 해가 다 해가지고 오잖아요. 벌써 이 몸과 마음을 다 해갖고 와요. 근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추리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대충 그냥 하나 뭐 아무거나 걸치고 가서 있잖아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를 들어. 그 다음에 아 뭐 먹으면서 있잖아요. 또 막 먹으면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또 대화를 하면서 있잖아요. 예배 집중 안 하고 막 이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막 그 유튜브 방송 틀고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아니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옷 입고 깨져져갖고 그래갖고 거기서 뭐 음료수도 마시고 대화하면서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집에서 양복 다 입고 뭐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때요?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의 위험성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있는가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고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슨 강의 듣듯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그냥 하지 야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 막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비대면 예배가 위험성이.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꼭 교회 가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 여기 왔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그 했는데 성탄절 예배 드린다니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냥 차로 씩 가버렸어요. 그냥 집으로. 그리고 교회 드라이브인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아 그냥 집에서 나 예배 드린다고 이러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그 집에서 우리가 여기 올라오면 벌써 예배 드려 올라오면 그게 아니에요. 그 내 이름을 둔 곳에 하나님이 내가 택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 신앙생활 성공의 실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 앞으로 내 운명 미래 이런 거에 좌우되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아무렇게나 드려도 이런.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래요. 바쁜 일이 생기면 아 그냥 나는 이번 주는 교회 안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있잖아요. 안 와. 뭐 결혼식장이 좀 가기 빠듯하다든가 그러면 또 안 오고 거기서 하고 어디 여행을 가지고 거기서 나는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랬대요. 지금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 가운데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배를 자기 교회 예배를 보면 이 온라인으로 하면서 드린 사람은 20%고 나머지는 다른 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 30%가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 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코로나가 지나도 30%는 교회를 안 나온다 했대요. 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럼 편하고 좋은데 뭐 봉사하는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한데 교회 왔다 갔다 하려면 뭐 이렇게 뭐요? 응? 자동차 타고 와야 돼. 기름값 들어야지. 뭐 시간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30%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열람하시는 예배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에 봐요.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수확을 하면 그 곡식을 수확하면 첫 열매 자식이 태어나면 첫 거 다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납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때요?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에서 있잖아요. 아, 예배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주님께 맞춰져야 돼.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용인에 있는 좀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뭐가 유튜브에 나왔다고 그래요. 보니까 여기서 국회의원 하신 그분이 지금 국정원 원장이 됐잖아요. 국정원 원장이 되는데 그분이 그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 국정원 원장을 갖다가 얼마나 높이고 막 주군한테 충성하고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칭찬. 나도 뭐 이 원장님한테 좀 배워야 되겠어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속상한 목사님들이 누가 이제 해가지고 유튜브에 그 올려놨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사람을 향해. 근데 그분은 앞에서 제이에게 노래도 맨날 잘 부르고 막 하모니카도 불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웃기는 그런. 거기 온 사람들이 좋아해 막 그런 거 보면은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제이에게나 부르고 이런 대중과 맨날 부르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저도 목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한지 몰라. 저런 목사 소경된 그런 저런 사람 밑에 가서 해갖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네. 이 교회 온 사람을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가지고 천국 데려가게 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이렇게 안 하고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 광화문에서 막 애국운동하는 그런 어떤 그 목사님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애국운동하는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리스찬은 다 애국자죠.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 뭐 이렇게 보면은 계속 뭐 하냐 그 교회에서 유튜브에 이승만 박정희 얼마나 그걸 높이는지 다른 시간에 하지.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오직 주님만 높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승만 박정희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 애쓴 거 있지만 또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다 공과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람을 높이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오직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에 발락이 막 금은 보화를 많이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차를 주고 막 높은 지위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저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니까 빨리 저주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재물을 가지고 오라, 양과 소와 이런 걸 가지고 오라. 그 제단에다 딱 양과 소를 올려놓고 발람 선지자가 그 앞에 가요. 이 예배는 무엇을 위한 예배냐?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게 그분께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우리가 뭐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야? 장로인들을 보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어요. 근데 그 왜 그랬는가 보니까 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처음 걸 드렸죠. 좋은 걸.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대.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들어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를 열납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요.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할 때 뭐라 해요?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딱 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떻게 딱 나타나요? 구름 가운데 막 구름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고 있어요. 그냥 저 하늘에 뭉겨구르는 영광이 막 가득한 그 구름이 확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다 엎드려가지고 있었어요. 엎드려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에 말씀을 깨닫게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인데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정말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세요. 자, 사도행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에베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 이사야, 아까 거기 놔둬요. 앞에 구절 거기 보면 지금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래요. 너 저 광야로 가라.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막 마차 수레를 타고 쫙 가는 거예요. 막 대단한 그런. 근데 성령님이 그래요. 야, 저 수레 가까이 가라고 딱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에티오피아에서 에루살렘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있는 데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해요. 뭐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때 마차를 타고 왔어. 그러면 그 길이 얼마나 먼데 그 머나먼 길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 국고를 맡은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아니면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부총리 같은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국가의 모든 재정을 관련. 근데 이 사람이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우리는 뭐 바빠서 너무 멀어서 뭐가 어쩌고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아니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니까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 성경을 딱 읽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읽네. 그래서 이거 너 읽는 거 이걸 당신 깨달았냐고 알겠냐고 하니까 모르겠대. 그 한번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오라 하네. 같이 앉으라 하니까 올라갔습니다. 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구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은. 이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거를 잊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어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어요. 예수님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뭐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사람이 읽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누구를 가리키냐고 선지자가 말하는 게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보십시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 이것이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의 부활하 하늘로 가셨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 자 36절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구원받으면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뭘 알게 됐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확신 없는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지금은 청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예배를요 주일날 한 번씩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온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제가 50년 다녀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드물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저는 목회를 제가 30몇 년 하고 있으니까 딱 보죠. 그렇게 오래 다녀서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지금 죽으면 천국한다는 그런 확신, 믿음이 없어요. 예배에 와야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자, 열왕기상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이제 끝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리되 이 일천번제를 뭐냐
번제는 예배인데 그때 구약시대는 예배를 뭐 양을 잡아가지고 소나 이런 걸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막 됐는데 성전이 아직 솔로몬이 지었는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어디 가냐?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가 산당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거기 가서 1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잡아서 가죽 벗기고 각 떠가지고 내장 다 씻어내고 똥 버리고 해가지고 불 살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한 마리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정성이 보통. 근데 천 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딱 한 거예요. 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 감동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네 소원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버렸더니 네 소원이 뭐냐고.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랬더니 지혜만 주신 것이잖아.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걸 다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거야. 너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뭐 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소원 다 이루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세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먼저 어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큰 복.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본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일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든 축복, 우리 생사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뒷전이고 다른 거 먼저 하니까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는 거. 아멘.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아무 데서나 드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 그냥 교회에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뭐 나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 거야. 이걸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이게 아버지 집.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 하나님 그분만을 한 분만을 높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복, 여러분에게도 솔로몬 같은 복,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